내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작별의 순간. 그것이 곧 동료들의 마지막. 누나 자? 쉿.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결국 여기까지 왔네. 축하해. 역시 누나는 선택받은 용사였어. 저 탑의 이름은 시련의 탑. 먼 옛날 신과 마신이 싸웠던 곳이야. 저 탑에 누나의 모험의 마지막 장이 될 거야. 처음 이 세계에 왔을 때 와본 적 있지? 탑 내부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 한 번에 오를 수 있어. 다만 비둘기 랑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있잖아, 누나는 태풍을 본 적 있어? 한번 왔다 가면 큰 피해가 나니까 다들 태풍을 싫어해.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주술사를 불러 태풍을 봉의한 적이 있어. 하지만 자연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 태풍이 오지 않게 되자 물도 대지도 식물도 자정을 못해 썩고 말았지. 예전에 알았던 다른 누나가 말했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태풍을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태풍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명재스타이님 어서오세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태풍이 저항 불가능한 점이 아주 적거든. 아침이 되면 빨리 출발해야 돼. 수작을 부릴 시간을 줘선 안 되니까. 친구들이 준 리코꽃 간직하고 있지? 소중히 해야 해. 만만치 않은 상대야. 운명을 따르는 자에게 행복이 있으라. 운명을 맞서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라. 전레타님 어서오세요. 그럼 잘 있어. 누나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 틀림없겠군. 역시 이 앞에 있군요. 자기가 신내 사자라는 여자. 어디 나와보래. 한번 붙어보자고. 다신 그 주둥이 나불대지 못하게 해주지. 이번만큼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결함.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행복이 있으리. 개소리하고 있네. 와우! 개소리하고 있네래. 와, 얘네 말하는 거 보소. 만났다. 수고했단다, 레이미. 내 역할은 끝났단다, 이제. 시킨 대로 여기까지 유인해줘서 고맙다. 이제 나머지는 내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마.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야. 자, 같이 돌아가자꾸나. 너 전날 레이미까지 우리랑 같이 죽이려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이야? 수녀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다니요. 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 인간. 거기까지 눈치채고 있었군. 나도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렇다면 설명부터 해라. 왜 그렇게 우리 존재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지?
빨리 대답해라. 조금 있으면 말도 못하게 될 거니까. 그래, 어차피 상관없겠지. 나의 주인이신 서막의 신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 하지만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아. 세상에는 없는 편이 나은 게 너무도 많아. 지금까지 세계가 얼마나 많은 멸망의 위협을 받았는지 인간들 따위는 모르겠지. 나와 주인님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을 처리한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대부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은 없던 것으로 만든다. 그 때문에 희생이 생긴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걔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러니까 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와, 완전 돌았네요. 그렇게 말하면 알겠다고 넙죽 죽어줄 것 같나? 인간은 과오를 딛고 나아간 존재다. 세계가 왜 멸망에 치닫는지 알려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시련만 피해간다. 그따위 세계 어디에 평화로운 일상이 있지? 그 말씀드립니다. 평화로운 건 당신 머릿속이었겠죠.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주인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 내일은 유감이다, 레이미. 하지만 세상은 때론 희생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단다. 세계는 네가 없는 편이 더 나아. 난 그런 세상 필요 없어. 레이미가 없는 세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괴롭겠지만 제발 사려서 주렴. 레지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괜찮아. 그녀의 행복은 내가 보장하마. 넌 예전에 죽은 게 되니까 다들 많이 슬퍼하지는 않을 것이야. 싫어요. 망설인다. 너나 죽어. 네가 제일 나빠. 아, 근데 레이미의 원래 마음이면 망설일 것 같아. 근데 나는 대놓고 싫다고 말하고 싶어. 싫다고 말해도 되겠지? 레임이 마음이면 레지나를 생각해서 망설일 것 같긴 해. 자기 친구로 생각해서. 하지만 나는 싫어. 그냥 레임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죽는다,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 싫어. 그냥 싫어. 뭐 이유도 필요 없어. 그냥 싫어. 싫어요. 넌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너부터 끝내주겠다, 레이미. 고통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입 다물어.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좀 맞고 시작하죠. 어떡하지? 다들 화가 치솟았는데 어떡하지? 이 녀석을 상처에 필요한 내 시체를 밟고 가야 할 거다. 어차피 넌 여기서 끝이지만 말이야. 상대를 정말 잘못 고른 줄 알아. 와! 원장님 저렇게 생겼었어? 그게 아니지. 일단은 한번 싸워볼게요. 발차뜨기. 일단 한번 하는 대로 싸워봅시다. 대폭발. 일단은 얘는 일단 한 번은 다 공격하면 되겠지? 제발. 와우, 시작부터? 어차피 너희에게 있을 것도 없는데 돌아갈 곳은 없. 아, 있을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데 왜 어째서 발악하는 거지? 포기해.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한다. 저는 누구도 내게 명령하지 못해. 발척뛰기! 잘못쯤이야. 제발! 좀 차가울 거야? 예술은 폭발력이다. 저거 좀! 저 말 좀 무서워요! 예술은 폭발해야 합니다. 네, 또 뭐 방어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 공격은 해주고 아니 일단은 다 공격은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니! 아! 잘못했어! 아! 실수! 아 잘못했어. 방어 눌러버렸어. 아 큰일났다. 벌집을 만들어주지. 완전 실수했다. 예술은 폭발해야 합니다. 아니 아유 와 나 자꾸 잘못 클릭하네. 일단 됐다. 이번에야말로 All here. 이기적인 필멸자들, 어째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지? 너희 몇 명만 희생한다면 세계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니들 잘 살라고 나부터 사라져달라고? 누가 누구 보고 기절을 했는 거야? 와! 와! 망했다! 이 세상이 유지되려면 희생이 필요해. 너희들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터.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산재물의 바채에만 유지되는 발전 없는 세계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게 당연해. 와 잠깐만 안 돼! 왜 하필! 야. 아, 1500 이상 데미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 와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와 잠깐만 아이템이 별게 없어.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건가? 아와야 와 잠깐만 와 잠깐만요 아 이거 와 야 잠깐만 소경이 어떡하냐 으아 으아 와! 아 차라리 지금처럼 마법을 난세했으면 됐는데 그니까 운인가? 그러게요 운인가? 아까 전 그래도 소경이 대신 키아라가 일단 사망하긴 했었는데 와 잠깐만 아와 와 진짜 이거 아 차라리 그나마 데미지가 제일 적은 벨이 죽는 게 나은데 아 미안하긴 한데 벨 미안하다 내가 더빙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제일 약해 데미지가 소경인 힐러잖아 어쩔 수 없어 나머지 셋이 딜러라고 버스님 진정해 글쎄요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주인 생각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없던 걸로 만드는 속 좁은 자가 선과 정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씀! 우와, 제발! 제발! 이번에 끝나면 아, 좋았는데... 제발! 우와, 제발! 우와, 나 죽었다! 아직 1이다... 아직 안 죽긴 했다! 아, 근데 죽겠다, 이건! 이 다음에 소경이 대선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중한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도 없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의미가 있나? 계속할 가치가 있냔 말이다. 있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내 삶의 가치를 네가 멋대로 재단하지 마! 아 여기서 제발 끝나야 하는데 제발 아 이게 뭐야? 새벽의 명성? 와 잠깐만 이거는
이 타이밍에 이건 아니죠! 아, 무조건 힐러는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경이 없었으면 이거 망했어! 우와, 또! 괜찮아, 올 힐이 있어. 고! 됐다! 휴! 어우, 무셔! 어우, 무셔! 어우, 무셔! 어우, 무셔!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의미가 있나? 분명 있어. 제발. 이번에야말로. 아, 이번에는 그래도 소경이 대사까지도 왔는데. 제발. 아, 저 계속 막고 있는 게 좀 속 시원하긴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좀 괜찮아. 나쁜가? 됐다! 오, 아슬아슬! 우와, 아슬아슬!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와, 무서워! 이번에도 1500 데미지는 절대 못 남았네요. 제발. 됐다! 생각해보니까, 이야! 유일하게 소경이만 풀피인 건가, 설마? 아이고, 끝났다. 끝났다! 만세! 이겼다. 당한다고 신의 사자인 내가? 고작 너희 같은 것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내 신념을 버리고 이걸 사용해서라도 너희들을 끝장내겠어. 신의 사도 랑그는 파국의 신검을 휘둘렀다. 리코의 꽃! 아, 역시! 리코의 꽃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여진으로 부상을 입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 같다. 눈앞에 있는 이것은 분명 파국의 신검으로 잡았다. 제게 마지막 순간에 피해버렸나? 뭐 괜찮아. 어차피 저것들은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 레이미만 사라지면 책은 완성되지 못하겠지. 이미 많은 것들을 잃고 말았지만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휘둘러. 마지막으로 같이 가자꾸나, 레이미. 이거 포기하면 다른 엔딩일까요? 아니면 그냥 게임 오버일까요? 글쎄요. 그래도 여기서 저장시킨 걸 보면 또 다른 엔딩이겠지? 여기서 저장을 시킨 거 보면? 그럼 일단 근데 알고 보니 게임 오버라고 한다. 한번 포기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난 이 게임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싶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우리 레이미가 오미고미. 응? 나쁜 놈. 아, 디엔드. 디엔드. 왜 그래, 레즈나? 뭐 두고 온 것 있어? 아니야, 짐은 다 챙겼어. 진짜 가는구나. 그러게요. 그런데 왜 표정이 어두운 거야?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원래 여행자는 다 그런 거야. 빨리 가자, 배가 떠나기 전에. 응. 아, 분명 중요한 걸 잊어버렸는데. The end. The world without you. 너 없는 세계. 당신이 없는 세계.